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 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 오후 1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뿐 아니라 네이버 TV와 유튜브 이데일리 채널에서도 동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소통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1시간 동안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부터 공략주 수익률 리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이 됩니다. 종목 상담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얼마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 닥터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알맞은 처방전까지 내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궁금한 점 많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출연한 주식 닥터 민경철 전문가와 노란 톡방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나 문자 메시지로 톡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저희가 TV 화면에 올려드리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요.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민경철 전문가의 주식 투자를 위한 선물 역시 문자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닥터 민경철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식 닥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또 하얀색으로 맞춰 네. 입은 듯이 닥터와 간호사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1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는 나흘 만에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0.5%가량 약세, 코스닥은 0.7% 낙폭이 조금 더 깊게 잡히고 있는데 지난 3일 동안 연일 상승한 데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조금,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 조금이 더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 점하고 있는 것도 약세장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지수가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실패를 했다는 점이죠. 이 박스권 상단에서 머무르는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2521선, 코스닥이 833선 움직임 이어갑니다. 이 같은 장에서도 오늘 오전부터 내내 좀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야놀자 관련주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 야놀자 CFO의 선임을 축하한다라면서 인물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올라왔습니다. 야놀자가 지난주에 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출신의 CFO를 선임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IPO 최고 전문가를 선임을 한 것은 IPO, 나스닥 상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회사의 의지 아니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오늘 증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오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섯 종목들 전부 직간접적으로 야놀자에 투자한 기업들이고요. 그레디언트가 오늘 불기둥이네요.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잠깐 했습니다. 28% 오르면서 14,500원대 거래되고 있고 아주 아이비 투자도 지난 2020년이었나요? 야놀자에 투자를 했었고 SBI가 이 아주 아이비에 다시 투자를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야놀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화 관련주들도 한화 자산운용이 야놀자에 투자를 해서 약 4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유의깊게 봤던 오늘 시장의 특징주였고요. 이제부터는 주식 닥터 통해서 관련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도 좀 반도체가 오늘 지수를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7만 6천 원의 가격을 돌파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오늘 좀 주제로 담았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는 우리 증시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의 상승을 좀 연이어서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자, 오늘은 새벽 시간에 나스닥 지수가 분명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좀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11월부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조 4천억 가까이 우리 증시의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집을 나가서 우리 증시에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11월부터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우리 증시가 저점이었고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공세를 펼쳐 나가다가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에 외국인들이 지난 5주에서 6주 정도 5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진행했다는 것은 자, 미래 시점에 추가 상승에 베팅한 것이므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이미 전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월달, 7월달 고점을 어떻게 했나요? 네, 이번 주에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직전의 저항 가격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자, 추가적인 슈팅, 추가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기대감을 높여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6월 달, 7월 달 고점이었던 가격이 73,500원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지금 네, 거의 한 6월 달, 7월 달부터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아직도 좀 시원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전고가를 이미 돌파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면서 5개월, 6개월 동안 73,500원에 이 추세 상단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추세 상단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 못하고 삼성전자가 조정받고 조정받고 조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전고가를 돌파하고 나스닥 지수도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도 지난 6월달 그리고 지난 7월달 고점 라인 때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저는 우리 삼성전자의 위로 76,000원 수준까지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추세 상단에서 눈치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이제 좀 바로 잡고 네, 73,500원과 76,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동안 한 달 넘게 지지부진했었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과거에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월 달, 7월 달 고점을 완전하게 좀 돌파한 반면에 현재 나스닥 지수는 자, 올해 7월 달 고점 가격을 돌파하긴 했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제 돌파했다라기보다는 살짝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 너무 이르다. 시장에서는 3월 달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금융시장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빅테크 기업에 이제 실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76,000원 구간을 네, 연말 연초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대량의 이제 선물 시장이나 현물에서 순매도를 펼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상승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도 또 삼성전자도 76,000원 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여타 다른 사연이라든지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닥터 전문가들이 가져온 공략주 그리고 수익률과 함께 추가 대응 전략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민경철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수익률 탑5입니다. 제주은행이 51%의 수익률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풍국주정이 31%, 필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대봉 LS도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던 제주반도체가 이 목록에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AS 해주실 건가요? 네, 아쉽지만 우리 제주반도체는 이제 노랑톡에서만 공부를 해서 10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네? 우리 아까 봤었던 종목은 제주은행으로 네, 어쨌든 이제 종목명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예, 예. 제주은행은 다크호스 공략주로서의 50% 상승을 노려봤고 제주반도체 종목은 방송에서 다루진 못했지만은 이제 노랑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거래량 터지는 시점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후부터 100%, 150% 이상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종목명을 정정하자면은 제주 반도체는 노랑톡에서만 저희가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고 예. 제주은행을 좀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상승을 노려봤었다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은행이 오늘 봐주실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라서 네. 그때 과대납폭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종목은 풍국주정 종목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올라오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난 2년, 3년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은 우리 자산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엄청난 하락이 좀 발생된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좀 회복을 좀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금리 고금리 시대가 네. 도래하게 됐는데 너무 비쌉니다. 네, 술값. 네, 이제 술값도 이제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수소차 그리고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네, 수혜주로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우리 풍국주정 종목이 어제 갑자기 네, 한 30% 이상, 네, 31% 이상의 이제 상승을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왜 우리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공략을 하고 30% 정도의 상승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풍국주정 종목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2만 7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그리고 3중 바닥 부근에서 뭐가 들어올 때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11월 1일 수요일에 제가 이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권고를 네, 드렸습니다. 자, 10,000원 구간에서의 저점이 확인됐으니 10,000원을 손절 잡고요. 네. 그리고 11,000원 밑으로는 물량을 미친 듯이 저점에 확보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고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주류 가격 인상 이슈로 장중에 플러스 2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종가가 자, 5%로 종가가 마무리되거든요. 즉,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세가 들어왔으나 장 막판에는 다크호스 공략주로 공략할 때는 11,000원 밑으로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슈가 이제 또 테마가 돌고 돌면서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11월 1일 11,000원 밑으로 공략을 권고드렸던 종목이 우리 네, 풍국주정 종목인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11,000원 위로 뭐 일정 수준의 10% 뭐 이 정도의 5%에서 10% 이상의 상승을 이제 좀 기록을 해 나가다가 자, 어제였죠. 자, 이제 12월 12일 우리 화요일에 장중에 14,470원까지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11,000원 가격 대비해서 대략 30% 이상의 이제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폭등하는 종목들을 고점에 사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졌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하락이 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 바닥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에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우리 시가와 종가 라인에서 공략을 했을 때는 밑으로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본 실제 대시대 초입의 매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자, 그동안 거래량 없다가 어제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이 얼마죠? 11,500원입니다. 그래서 11,500원 가격과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12,000원 가격을 이제는 지지선으로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시고 네. 이 11,500원, 12,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 중인 물량 더 보유해도 좋다.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11,500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관심주를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차 목표가는 제가 어제 14,500원까지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우리 주류 가격 인상된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전해질 때 16,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제시해드린 11,500원, 12,0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3차 목표가 16,000원 가격을 제시해드리면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는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 풍국주정, 주류 관련주 주셨었는데 지금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고요. 12,000원 이상에서 오늘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였던 이 12,000원 이제 지지선으로 삼고 3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주셨네요. 아직까지 보유 물량 있으신 분들은 3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를 방송 이후에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제안하고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인데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메시지 번호이기도 한데요. 샵 377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직접 메시지로 전송해드립니다.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의 선물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해주시고요. 샵 3772로 민경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는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특징주들도 닥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시장에서 콕 찍어서 이 섹터가 엄청 강하다 이런 이제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OTT 콘텐츠 관련주가 오늘 갑자기 돌연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우리 KT 알파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우리 수요일 오전장 이제 대시세 초입의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KT 알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과 협력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TV에 들어가는 영화 150편을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뭐 협력을 진행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전해지게 됐고요. KT 계열 회사의 뭐 OTT 컨텐츠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차트를 보면요. 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 카카오 종목,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의 큰 상승이 나왔었고 실제로 우리 KT 알파 종목도 당장 플랫폼이라는 그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엄청난 뭔가 멀티플을 만들어낼 때 주가가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6배 이상의 폭등을 만들어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면 고점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쌀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의 고점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바닥이 5,000원 부근에서 바닥 저점 계속되는 기간 횡보를 보입니다. 그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질 때는 4,000원, 5,000원 가격대에서 10,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바닥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쳐나가던 우리 KT 알파 종목에 갑자기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리 10월 달, 11월 달의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하는 네, 캔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부로 진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장중에 거래 대금이 450억 정도의 이제 아직 종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1시 19분 기준으로 45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대시세 초입일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바닥에서 자,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된 이후에 주가가 6배 정도의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첫 번째, 끼는 있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그 잘 나갔었던 전성기를 찍고 바닥권에서 오랜 힘든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막 주식시장에서 다시 우리 컨텐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 캔들 장대 양봉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첫 번째, 대량의 거래가 터진 5,500원 부근과 그리고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5,800원 가격대, 이 가격이 미래 시점에 우리 KT 알파 종목에 강한 지지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KT 알파, KTCS, KTIS 자회사들이 이제 테슬라, 우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뭐 KT 그룹에서 도입한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이슈들, 양자암호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의 반응에서 뭔가 이제 이런 쪽으로의 테마를 붙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이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진 의미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500원과 5,8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에서의 좀 매수 관심 설정해 드리면서 오늘 KT 알파 종목에 대한 수요일장 우리가 좀 수급이 강했던 특징주이자 그리고 저점까지 조정 시에는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봐야 될 관심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알파 특징주로 봐주셨어요.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2월 이후로 오늘 최대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오고 있는데 대시세 초입에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5,500원에서 5,800원 선 중요한 매매 포인트로 잡아주셨네요.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특징주 첫 번째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블루 엠텍인데요. 오늘 상장했습니다. 250% 공모가 대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제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신입들의 네.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 뭔가 방향성이 상방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뭐 주도했었던 섹터가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던 뭐 코로나 관련주, 말도 안 되게 폭등했었던 뭐 메타버스, P2E,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그냥 무시무시하게 광풍처럼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 다 주도 섹터로 몰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파급적인 뭔가 연이어서 폭등하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시가총액이 작거나 신규 상장돼서 이런 이제 조금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월 달에도 우리 신규 상장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다가 STO 관련주로 또 수급이 쏠렸다가 또다시 이제 LS 머티리얼즈 종목을 필두로 다시 오늘 블루엠텍 종목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블루엠텍 종목이 거래량이 오늘 1조 원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전일자 시가총액, 그러니까 공모할 때 이 종목을 평가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이제 공모 당시의 예상 시가총액을 5배, 6배를 상회하는 1조 1,800억의 대량 거래가 오늘 장중에 발생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높은 이유로는 어제 우리 LS 머티리얼즈 종목이 따따상에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을 잡으면 20% 수익에 30% 상한가에 이렇게 단기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구나라는 기대감과 그런 꿈을 안고 이제 블루엠텍 종목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추격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진행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지지선을 얼마로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빠르게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블루엠텍 종목의 공모가가 19,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오늘 장중 고가가 73,000원이고요. 현재가가 67,00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벌써 3배, 3.5배 퍼센트로 따지면은 벌써 250%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시장가로 물량을 던졌을 때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분봉상 짧게는 65,000원 구간, 익절선, 지지선, 손절가 잡고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65,000원 깨면 비중 절반 매도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62,000원 구간 그리고 58,000원 구간을 2차, 3차 지지선으로 잡고 짧게는 65,000, 길게는 62,000. 그리고 더 길게는 마지노선 58,000원 가격을, 즉 우리 분봉상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캔들의 눌림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시해드린 6만 5천 원을 깨는 순간 밑으로는 6만 2천 원, 5만 8천 원까지 하방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6만 2천 원, 5만 8천 원의 지지선도 이탈한다면 공모가가 2만 원 이하인 종목이니까 공모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안전벨트 6만 5천 원, 6만 2천 원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무조건 똑같은 사례가 될 수는 없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또 이제 신규 상장 IPO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흥행을 이끌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자 상장 직후에 단기 폭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분봉상으로 봐야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가격이 무너지다가 공모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나서야 거기서부터 다시 N자형 패턴, V자 패턴으로 가격이 상장 직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3배 정도의 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고점에서 언제 차익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다시 공모가까지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인지하시고 오늘 제시해드린 보유자분들께서는 우리 지지선 대응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라도 블루엠텍 종목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노랑토기도 입장하셔서 네, 이쪽이죠. 이쪽에 노랑토기도 입장하셔서 우리 조금 더 네,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T 알파 이어서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 블루엠텍 살펴봤습니다. 시장에도 뚜렷한 수급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쪽 신규 IPO나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시거나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지지선 중요 라인 6만 5천 원, 그 이후에는 6만 2천 원 선, 그 아래로는 5만 8천 원까지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수능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아, 그러네요. 네, 닥터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대 뭔가 편입과 관련해서 정원을 얼마나 만들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부각이 되고 뭔가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주들의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청소년분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쵸.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관련주들의 미래가 있을까? 점점점 우리 저출산 구간에서 인구 소멸의 과정 속에서 이게 교육 관련주들이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당장 뭐 의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의 시장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오늘 좀 강하게 분출된 YBM의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단에 우리 노랑톡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관심 종목 리스트를 공유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자, 이 종목이 코로나19 이후에 14,800원 고점 대비해서 네, 3,000원까지 마이너스 80% 이상 거의 지금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75%에서 이제 80% 이상의 이제 폭락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약 15,000원인데 3,000원까지 빠졌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미 다 올라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피해가시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자, YBM의 종목은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의 조정을 받았다. 선제적으로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대량 거래 터지고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한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26% 정도의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날 제가 YBM 종목을 노랑톡에서 네, 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리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제 기준 장중에 플러스 19% 그리고 오늘 기준 장중에 플러스 고가 기준 17.89%까지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27%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YBM 종목도 네, 오늘 오전장 뭔가 이제 서류 입시 서류 내고 이런 또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교육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 전략을 세워 본다면 자,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강조해드렸던 이 금요일 캔들의 시가 라인 4,350원 그리고 종가 라인 자, 4,900원 부근
앞으로는 이 4,900원 부근과 4,300원 부근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우리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은 미보유자분들은 굳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대량 거래 터졌던 구간들까지 다시 눌렀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4,350원, 4,900원 구간의 지지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YBM 내 종목은 사실 지나갔죠. 지난주 금요일에 대시세 초입에서 이미 2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 후반부 혹은 우리 노랑톡에서 리스트 공유해드리는 부분들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BM넷 사교육 관련주였죠. 올해 또 불수능이었다 보니까 사교육 업계가 분주하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도 확대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YBM넷 대시세 초입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눌림목까지 한번 지지 여부 잘 보시고요. 굳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추격 매수하지 않고 오늘 나갈 다크호스 공략주를 대신 공략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전자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한 가격, 그리고 전체 자산 가운데 비중 얼마나 되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닥터 민경철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점검해드리고 처방전까지 꼼꼼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더욱더 많은 종목 대응 그리고 투자 조언 받을 수 있는데요.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니까요. TV 화면에 휴대폰 가져다 대셔서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가 24시간 항시 함께하고 있는 방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궁금한 점 던져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로 이 링크 또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도 이제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잘못 자칫 들어갔다가 3%, 5% 수익 내고 반짝값 벌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과대낙폭의 저점에서 우리가 좀 큰 상승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무릎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발바닥까지 빠지는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줄여서 초저점 우리 대시세 초입 저점 줄여서 초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오늘 이제 장 막판에도 우리 노랑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이제 심장 뛰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말을 따라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밑으로 조금의 이제 손실 대비 위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상승을 도모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시세 초입 저점 종목 리스트 노란톡방에서 꼭 받아가셔서 투자에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황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고민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주식 닥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진단하고 나머지 공략법, 투자 처방전까지 적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자 1735번 쓰시는 분입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가 12,000원, 비중 20% 적으셨습니다. 앞서서 또 톡방에서 나갔던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12,01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요. 매수가 대비해서 뭐 큰 차이 없는 상황이네요. 민경철 전문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 반도체 보유 중인데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지지선 대응을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어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었던 캔들의 시가 라인
11,500원을 이탈한다면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의 손절을 잡고 네, 만약에 신고가를 기록한다면 14,000원까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면 자 우리 제주반도체 종목이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진 날이 11월 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우리 노랑톡에서 자 우리 제주반도체 종목에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유입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자, 주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대치세 초입일 수 있으니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당일 종가 4,800원 대비해서 어제 기준으로 고가 기준까지 자, 13,900원까지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180% 정도의 이제 단기 상승을 좀 기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 대비해서 네, 지금 2배, 3배 이상 네, 큰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봉의 의미는 자,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리다가 매도세한테 밀리면서 시가 대비해서 가격이 밀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 어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자, 정정하겠습니다. 11,500원 구간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자, 단기 폭등한 만큼 거의 뭐 3배 이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등한 것에 대한 네, 기술적 조정이 8,800원 부근 그리고 다시 한번 7,000원 가격대, 5,000원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11,50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시청자님 평단가 12,000원 위로 상승 시 14,0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자, 13,900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고점에서 자, 만원 부근, 11,700원 부근에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을 때 자, 초기 수익 실현을 못했다면 또 올라갈 때는 뜨겁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무섭게 또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우리 제주반도체 종목이니까요. 자, 반도체 테마가 돌고 지금 뭐 제주반도체 종목의 시장에 수급이 쏠려서 네, 지금 고가 영역대 위치에 있다면 가능한 12,000원, 14,000원 수익 확정 지으시기 바라겠고요. 11,500원 깨면 전량 매도 통해서 추가 하락 리스크를 피해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의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이니까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네요. 손절가 11,500원 주셨으니까요. 이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매수가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번호 080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 447,614원, 비중 10%, 매수가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더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꼭 상담 부탁드린다고 적으셨어요. 오,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네요. 일단 오늘 가격은 41만 원 선입니다. 어떨까요? 좀 더 사도 될까요? 아직 저점이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어느 가격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시청자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 직후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상장 직후에 60만 원 가격 부근에서 자, 35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저점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가 가격이 55만 원에서 63만 원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35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얼마에서 저점을 다졌는 하고 보니까 최근에 약 37만 원 가격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을 때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45에서 49만 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이 49만 원 가격을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받고 또다시 이 4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 여기서의 저점 라인, 이 40만 원 가격을 다시 방어해 주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0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40만 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1차 목표가 우리 신장님 평당가 부근인 45만 원 정도의 저항을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49만 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40만 원 가격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의 상장 이후의 최저가 가격이 35만 원에서 37만 원 부근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35만 원 구간을 기준 잡고 37에서 40만 원 부근까지 조정받고 뭐 할 때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서 네, 시청자 분께서 잘 추가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45만 원 그리고 49만 원까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대형주들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지금 나스닥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제 상승 구간으로 다시 고개를 전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당가 45에서 49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예상하면서 4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35에서 40만 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 이번엔 LG 에너지 솔루션 도와드렸고요. 45만 원 이후에는 49만 원까지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참고를 위한 판단 자료가 될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시청자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민경철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또는 QR코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다시 띄워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오셔서요.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고 스캔하듯이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더 좋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링크 직접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께 또 노란톡방에서 어떤 이야기 오고 가는지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 좀 짧았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기준을 가능하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다시 큰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종목들로 이런 종목들이 과대낙폭 저점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핵심 기준선, 지지선은 어느 가격이 중요합니다까지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선정,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과 그리고 마음 같지 않게 계속해서 급등주 추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다가 이제 급등주 고점에서 좀 계속해서 좀 어긋나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로 이제 관심 종목 설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투자 조언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닥터스탁 전문가의 다크호스 공략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 다크호스 공략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YBM넷 같은 이미 급등한 종목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종목들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대시세 초입이었으나 그 대시세 초입의 기준까지 눌러주고 있는 네, 저점인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종목명은 진단키트 관련주인 엑세스 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다크호스 공략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의 과거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입도 됐지만은 웃고 울고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이 1,600원 정도 저점 대비 6만 원까지 무려 3,500% 이상의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저점에 공략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뭐 10% 20%가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의 상승도 노려봤었던 종목이 이제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6만 3천 원, 정확하게는 62,900원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바닥을 7,0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거의 마이너스 80% 이상, 85% 이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고점은 6만 원, 그리고 최근 저점은 7,100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자세하게 보면은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장대양봉과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14,000원까지 7,000원 저점 대비 단기 한 더블 정도의 100% 정도의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면요.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이 시가 라인이 얼마죠? 8,100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큰 시세를 기록한 캔들의 눌림목 구간인 8,100원 부근에서 또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8,100원에서 얼마까지? 12,000원까지 또 50%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난 9월 달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100% 상승 이후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고 다시 반등했을 때 12월 5일 기준 저점 대비 8,000원, 8,100원 대비해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량 거래가 9월 달에도 한번 들어왔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12월 초에 또다시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저점 대비 50% 정도의 상승이 패량 유행에 대한 진단키트, 테마주 형태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시세를 어떻게 됐느냐.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 오늘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과거에 큰 시세가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실제로 기술적 반등이 50%가 나왔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한번 8,700원과 9,400원의 눌림목 가격에서는 내가 조정 시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9월 달 진단키트 관련주로 큰 시세가 들어오고 저점을 다진 캔들이 8,000원에서 8,1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 8,100원 밑으로 일정 수준의 이제 손실을 이제 감수하고 그리고 물량을 조정 시 분할로 모아 가시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진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기 때문에 뭐 미래 시점에 상승 모멘텀을 제가 완벽하게 예측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첫 번째 코로나 진단키트, 네. 두 번째 폐렴 유행, 세 번째 암 진단 이런 쪽으로 이제 분자 진단,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쪽으로의 이제 테마와 섹터로 다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과거의 100%, 과거의 50% 정도의 상승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1차 뭐 짧게는 10,400원 그리고 길게는 자, 11,800원 가격대 이 전고가 구간대까지의 이 매물대까지의 상승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을 전부 다 반납한 네, 그 시가 부근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는 바닥에 싸게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다시 한번 특정 테마가 부각돼서 거래량이 붙는다면은 크게 또 50% 100%씩 올라갈 때 그때 수익 실현 관점으로 네, 좀 접근을 하기를 좀 권고드리는 관심주로 우리 엑세스바이오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 공략주로 주셨고요. 손절가 8,000원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10,400원 1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대 가격이 9,280원이어서 이미 매수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섬세한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경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후 오후장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오후장에는 좀 과대낙폭 구간에 좀 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장 막판까지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의 리스트를 선별해서 네, 노랑톡에서 오늘 종가 전에 제가 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노랑톡 참여하셔서 수요일 기준 대시세 초입과 저점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리스트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관심 종목을 계속 리스트업을 하셔야 내가 우리 엑세스 바이오 종목처럼 시세가 나왔다가 올라간 종목들은 제하고 나왔다가 다시 빠진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타점을 우리가 또 공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 저점 관심주 리스트들을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시면서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함께 좀 도전하시고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닥터스탁 시즌 3,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주식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